뭔가 근데 저 곰팡이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 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웃는 게 되게 예쁘시네요. 아, 연기하시는 분이요. 완전 청순하시고 귀여우신데요? 오, 치열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뮤지컬 배우 지망생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된 새내기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2살 언니. 근데 제가 사실 빠른 년생이어서 친구들은 22인데 원래 나이로는 21여서 21로 할까요? 아무튼 제가 언니긴 합니다.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희님이 적절한 댄디와 적절한 캐주얼이 섞여가지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너무 좋아요. 저는 무릎이 조금 찢어진 블랙진에다가 흰티에 트렌치 자켓이 어울리는 아 컨버스까지 추가로 어. 그런 게 이상 있어요? 남친 룩 하면 또 누워 봤을 때 이상형 연예인 그것도 한 정혜인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 재현하신대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아이템 있을 수도 있고 네 잘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하파나 홈멜 이런 거 많이 입고 그쵸? 잘 본 거예요. 아, 좀 원치 않네요. 하나, 둘, 셋. 오, 다들 네 복고 느낌이세요. 추억에 젖을 만한. 어디가 좀 제일 촌스러웠나요? 브라운님? 진짜 옛날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민트님? 죄송해요. 뭔가 근데 저 곰팡이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저 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 한두 살 많으시지 않을까 위에는 타이트한 블레이저가 트렌디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 가디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유행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핑크 곰팡이 바지예요 이번에는 다섯 살 정도 연상이지 않을까 싸이월드 미니미 싸이월드 미니미 저보다는 오빠일 것 같아. 뭔가 남동생 룩 같은 느낌입니다. 연하예요, 이분 분명히. Nope. 하이탑. 빅뱅 스토리. 빅뱅 스토리라면. 연한 없죠, 여기? 연한 없죠. 아, 그러면 저랑 동갑일 것 같고요. 오, 저 벨트까지. 제 올챙이 꼬리처럼. 어, 벨트 되게 독특하네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노는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범생이지 않나 잘 노는 애들이 편하게 입는단 말이에요 놀기 위해서 이렇게 입으셨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꾸민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여자 좋아하는 약간 이렇게 독특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성향이 강하시더라고요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웃사이더 핑크님은 수완꼬 같이 잘 입으시는 것 같아서 하창시절 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나, 둘, 셋! 핑크님. 뭔가 투머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아래 둘 다 브라운 톤인 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핑크님. 오. 고등학생 때처럼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지금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이 세련됨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남친 룩의 정석? 되게 무난한 것 같아서 베스트로 골랐어요 남주혁 같은 얼굴에 아까 말했던 룩을 입었으면 가끔 있어요 가끔 있긴 있어요 찾기가 힘들 뿐 또 저희가 이제 개강이잖아요 진짜 학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인싸룩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까랑 완전 아 미소 같은데
모던하고 댄디하게 깔끔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연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룩이지 않나. 공룡 느낌도 나지 않나요? 프렌치 안에 카라가 되게 귀여운 게 제 스타일입니다. 프렌치 코트랑 팬츠 둘 다 박시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힙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힙하게 블랙 화이트로 잘 매치해서 입으신 것 같아요. 반지가 수액이 있네요. 아까랑 완전 다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딩 때 룩은 노력했지만 인싸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룩이었다면 20살이 되니까 확 업그레이드 돼서 인싸 가능하실 것 같은 룩이에요. 평소에 화려하고 확 튀는 룩을 자주 입는데 이번에는 대학생 룩이어서 심플하고 댄디한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옷들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버라는 어플 통해서 샀고요. 저도 거기 샀는데. 진짜요? 네네. 하이버. 우와 신기하다. 아이보리 면 슬랙스랑요, 약간 오버핏인 셔츠랑 포인트인 베이지색 조끼를 샀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완전 만족해요. 저는 조거 팬츠에 데미지 롱 티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밋밋해서 크롭 니트를 하나 입었어요. 요즘에 퍼 자켓을 많이 입으시는데 예쁠 것 같아서 입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코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전에 들으니까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꾸안꾸를 모르신다면 한참 된 복학생. 아니에요.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쳐봤어요. 저는 꾸안꾸는 아니고 꾸꾸꾸더라고요. 아재 개그. 아재 스멜이 약간 나는 거. 평소에 낮에는 귀엽게 입고 밤에는 섹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대학교는 이제 낮에 가기 때문에 귀엽게 입어봤는데요. 오영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가방... 구찌 가방인가요? 잘 어울리세요.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맥시한 롱코트랑 와이드 팬츠 입어줬고 시인트의 유정 선배와 정혜인 스타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애교 부리면 밥 잘 사줄 것 같은 그런 오빠 느낌? Nope. 옐로우님. 저도 옐로우. 힙합만 하고 여자친구 내버려두는 나쁜 남자 스타일. 캠퍼스 룩이니까 투머치한 게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우니. 그게 뭐지? 캐주얼하면서도 댄디한 느낌이 좋다 했는데 같이 다니면은 인싸 CC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제 이상형 룩이랑 적합한 것 같고 제가 입는 평소 스타일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베스트. 민트님, 그라운드를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하남 같이 귀엽게 입으신 것 같아요. 저 가디건에 있는 레드 컬러가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쇄골이 예쁘시네요. 신발에 포인트를 주셨네요. 명품이지 않을까. 펜로랑. 코트는 어머니 코트랑 똑같아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오, 다 블랙으로 깔맞춤 입으셨는데 저승사자. 저승사자 같이. 오, 계속 저승사자가 머리 꽂혀서 그런지 이동우 겹쳐 보이는 것 같은데. 커튼이 올라가는 게 걱정돼. 깜찍하게 입으시는 것 같은데 프로듀스 X101 홍동표님 계속 떠올랐거든요. 색감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프라다 가방도 시크한데 시크하게 무심하게. 연하남인데 문화를 꼬시러 가겠다 그런 컨셉. 민트님 혹시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귀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 아이돌 준비생이신가요? 했었어요. 오~ 역시. 왜 굳이 더 고치신 거예요 이런 언니? 원래 입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분이 롱코트 입은 남자가 괜찮대요. 프렌치 베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브라운님 혹시 생로랑 신발 사시려고 돈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먹을 거 안 먹고 모았어요. 어떡해. 지금 쇄골이 살짝 보이시는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셨나요? 네,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번에도 겹칠까요? 오늘도 겹칠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저희가 운명. 저희가 하나, 둘, 셋! 옐로우님!
오, 달라요? 오, 그럼, 오, 그런, 오. 아니, 이게 나 진짜. 코트를 언급해 주셔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한 걸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학생 룩에서 브라운님한테 꽂혔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핑크님이 제 취향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배우 지망생 홍대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푸듀 지원하셨나요? 이번 시즌 했는데 신차에서 떨어져가지고. 팀님은 한 번도 골라준 적이 없죠? 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죄송해요. 사랑하는 중에 뭐가 제일 예뻤어요? 개강로? 네, 이것도 본인하고 되게 본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얼굴 공개되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는 23살이고 모델을 하고 있는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여러 면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얼굴이 공개되시니까 완전 역시 패션 완성. 본인 스타일대로 인사하고 나갈게요. 아, 네. 아,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nope. 아니요. 하나, 둘, 셋! 저는 21살이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강현규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셨죠? 주연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와, 정말 최고십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건우고요. 모델이라면서 스타일리스트 일하고 있습니다. 완전 멋있으세요. 코트 이불에서 입었고 말 잘 들을게요. 우와, 우와. 여기는 뭐 바라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바라는 거요? 네. 있어요. 술 한잔 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저 다한증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건조한 편이었어요. 아, 네. 촉촉하시네.